자, 드디어 마랑이 한국 최강소방 선발대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강북소방서에 근무 중인 소방교 장기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마랑님이랑 이제 대결할 네.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겼죠? 몇 등? 아, 서울시에서는 1등입니다. 1등분을 데려오셨어요? 네. 저 친구는 2등. 아, 1, 2등분을 데려오셔가지고 나 오늘 처음인데 네. 최강소방 선발 대회가 뭡니까?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능력들을 초 단위로 겨루면서 이제 대결하는 건데 진짜 나올 법한 구조 활동들을 좀 재미나게 좀 대회로 만들어서 이 소방대원분들의 동기부여와 경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최강 소방 선발대회 심판관으로 두 분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서울대회에서 1등 하신 우리 대원님과 이제 대결할 건데 아, 지금 소감 어떠세요? 굉장히 떨리고 긴장됩니다. 너무 지금 빡세게 하시려고 그래요. 최대한 빡세게 해야죠. 3, 2, 1, 출발! 좀 체력을 덜 쓰고 술을 땡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간이라서 기록 발표해 주시죠. 1분 6초인데 시즌 때였으면은 이게 좀 기록이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좀 많이 쉬었고. 아니 심판관으로서 변호를 하세요. 얘기해 주세요. 몇 초죠? 네, 1분 6초. 오케이. 어떤가요? 다소 아쉽다. 다소 아쉽다. 2, 1, 5. 보기에는 다르게 코스 끄는데 저항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도 달리기는 자신이 있어서 이곳에서 기록을 맞춰야겠다 생각했죠.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마는 게 굉장히 기술을 요구하더라고요. 이게 타이트하게 말려야 되는데 자꾸 저 하이프스쿼트 자세로 있으니까 대퇴이두의 석회가 시작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잘 말려야 되는데 갑자기 안 말리니까 조급해져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아니 처음 하는 사람 치고 저빠는 거예요 진짜로. 권재준 반장이 1분 6초 그리고 마랑님이 1분 52초. 3, 2, 1, 출발! 가자!
그거야 방금. 긴장 풀지 마. 아, 야, 그 졸라 빠르. 야, 너 서울대 때보다 더 빠르냐 어떻게? 3, 2, 1, 출발. 이 두 번째 경기는 그나마 자신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산소통을 벗고 사람 모양의 인형, 80kg 정도 되는 무게를 어깨에 짊어들어야 되는데 이 어깨가 잘못 메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고 제 다리는 계속 무거워지고 있고 진짜 죽어라 달렸죠. 힘이 다 빠진 상태, 악력과 체력이 다한 상태에서 딱 올라갔는데 손을 뻗으면 어깨가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오른손을 뻗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부상이 왔고 너무 힘들었어요. 권재준 반장이 1분 23초 그리고 마랑님이 1분 49초. 의아하게도 저 사다리 올리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에 척척해서 대원분들께서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 뭐야? 클립.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장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언덕 오르기도 많이 했고 그나마 가장 단순한 달리기라서 걱정을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신기하게 딱 반 올라가자마자 다리에 마치 총이 맞은 것처럼 아예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이 악물고 했어요. 이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계속 계단을 오르자 오르자밖에 없었어요.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숨이 턱턱 막히면서 그냥 온갖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언덕 오르기나 훈련을 따로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절대 완수 못했을 거예요. 저걸 치고 눕는 순간 블랙아웃 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기억이 사라졌고 특히 제 대퇴사두 아퍼벅지는 축된 상태에서 이게 이완이 되질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산소 드릴까요? 산소? 감사합니다. 지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다리가 해도 힘든 거는 진짜 똑같네. 돌 덩어리 돼서 힘드네. 이게 안 풀려. 마랑님이 일단 연습도 이렇게 별로 안 된 상태인데 아예 안 된 상태인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일단 뭐 안 해본 것도 핑계지만 와 제일 대단한 것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덕을 느꼈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서울 안전 한마당이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정말 좋은 컨텐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컨텐츠로 제공해 주신 우리 강북 소방대 여러분들과 관장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 진짜 오랜만에 엄청난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운동량이 진짜 스트레스 수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오랜만에 훈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님들이 어떤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진짜 피워줄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